계속해서 이번에는 97 MBC 연기대상 특별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을가 흥자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신 장동건, 이영애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입니다. 아,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너무 반가워요. 이게 처음이죠? 거의 1년 만이죠? 다시 한번 감회가 새롭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저희 의가형제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 MBC 연기대상 특별상 먼저 라디오 부분의 수상자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작가 부분의 특별상입니다. 97 MBC 연기대상 라디오 작가 부분 특별상 손에 잡히는 경제 이병관 씨. 네, 전문성이 뛰어난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디오 MC 부분의 공로상입니다. 생활법률의 백윤재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95년부터 지금까지 생활법률을 진행해오면서 많은 고등학교를 확보하고 계신 분이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발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라디오 리포터 부분의 특별상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조소영 씨. 네, 뛰어난 취재 능력이 돋보이는 리포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라디오 성우 부문의 특별상입니다. 격동 30년의 홍승옥 씨. 축하드립니다. 홍승옥 씨는 인물 해석과 섬세한 심리 묘사로 아주 탁월한 성우입니다.